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회사원들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금 소득세를 없애드리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인생을 설계할 때 아주 소중한 종잣돈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받아든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는 2억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퇴직금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. 이것은 일부 엄청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99%의 퇴직자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현재 퇴직금 소득세는 한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이 근속 연수 등을 따져가지고 6%에서 무려 45%까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20년을 근무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세금을 떼고요. 20년 근무하고 2억 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냅니다.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은퇴한 이후에 퇴직금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시는 분들에게 퇴직소득세 면제, 이게 상당히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유승민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